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오늘 7월 31일 한 주 마감 그리고 한 달 마감하는 금요일 아침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일 미국 시장 상당히 혼조세로 마무리됐습니다. 다우존스 0.85% 하락, 나스닥 0.43% 상승, 반도체 지수 1.96% 상승입니다. 자, 유럽의 독일은 3.45% 하락이고 영국과 프랑스 2%대 하락입니다. 자, 미국의 성장률 마이너스 32.9%로 1947년도 통계치 이후에 최악의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자, 코로나로 인한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 큰 폭으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이 실제로 발표가 되니까 큰 폭으로 좀 흔들렸고요. 나스닥도 크게 흔들리다가 시간 외에 그러니까 장 마감 이후에 팡주들 실적 발표했는데요. 상당히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아마존 특히 실적이 6배 이상 발표되고 애플 등등 양호한 실적으로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시간 외에서 상당히 급등하는 양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5%대, 애플은 4-1로 액면 분할 의결이 의사회에서 통과됐다는 소식 때문에 실적 발표와 함께 6%대 상승, 페이스북도 6%대 상승 보여준 지금 현재 시간의 상황이고요. 독일도 마이너스 10.1%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1970년 이후로 최악의 경제 성장률이 발표된 상황에서 크게 흔들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연기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고도 있고 했다, 가능성 있다 없다,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말도 번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경기 부양책 추가로 실업수당 $600로 주당 지급하고 있는 부분 오늘로서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공화당에서는 $200 우선 좀 지급하고 나머지 예전에 급여 부분에 한 70% 정도 지급하는 안을 제시했는데 의결이 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도 3조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 제시했으나 부결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상당히 현재 부담감 있고요. 코로나 확산도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적이 좋게 나오는 나스닥의 기술주들은 양호한 모습 보이고 있고 다우존스는 좀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 볼 필요 있는 것은요, 달러를 아주 많이 풀게 되니까요, 달러 가치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1190원대 하회도 했던 전일이었고요. 유로 달러 보시면 달러 약세가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엔달러도 그렇거든요. 자, 밑으로 처지니까요, 엔화가 강세다 이겁니다. 자, 중국 위안화는 7위안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돈이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는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금 쪽으로 상당히 많이 자금이 몰리고 있다. 금선물이거든요. 상당히 큰 폭으로 랠리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재개장 중인 미국 선물은 상당히 강세 보이고 있어요. 0.77% 다우존스 선물 강세 지금 보이고 있고 나스닥 선물도 1.06% 상승 중이니까요. 우리나라 시장 오늘 개장 상황 지금 한번 잠깐 살펴보자면요. 동시효과 상황. 코스피는 0.09%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0.48%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닥터K가 지금 해외 선물 크루드오일 실전 매매 대회에 일주일 늦게 참여하고 있는 와중인데 현재 10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당하니 수익 내고 종료했더니 어저께 폭락 나오면서 수익 난 분이 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7위였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10위로 밀렸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상위권 랭크 될수 있도록 일주일 늦게 했는데, 위에 상위 랭크가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뭐, 1, 2위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다음 주차 정도부터 제대로 매매해서 상위권에 한번 포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23승 1패 이어나가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드리고요. 자, 전일 우리나라 시장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지속적으로 매수해 들어옵니다. 여기 보십시오. 지금 지속적으로 매수해 들어오면서 물론 삼성전자 전일은 하이닉스가 이제 바톤 이어받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좀 이따 한번 챙겨보기로 하고요. 자, 오신 분들 다 반갑습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 사고 싶어 한다라고 이 사는 첫날 말씀드렸습니다. 지속적으로 사 들어오죠. 선물도 지속적으로 사 들어옵니다. 전일은 조금 매도했습니다만 코스닥은 퐁당퐁당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시장 나쁘지 않습니다. 일봉을 그냥 간단하게 보시자면 큰 폭의 하락은 잘 없고요. 조금 밀린다 싶어도 아직까지 20일 훼손하지 않고 반등했고, 5일선 아직까지 훼손하지 않고 스무스하게 상승세 이어나가고 있다. 코스닥 마찬가지입니다. 5일선 타고 쭉 올라가고 있는 상황. 다만 시장에 주도주 성향의 종목들이 조금씩 변화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인지를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업종은요, 전기전자 자동차입니다. 삼성전자 외국인 대량 매수세에 들어오면서 상당히 강세 보이고 있고요.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 김영재 부장 전화 연결돼 자, 이거 이상하게 광고 같이 뜹니다. 삼성전자 설명을 좀 해야 자, 이제 되는데. 우리 시장 저왜 저래요? 연결되어 있는 뉴스에서 그냥 설명이 나옵니다.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 김영재 삼성전자 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매출 부장님 조정받아야 안녕하십니까? 돼요. 죄송합니다. 하이닉스 전이 3%대 상승했으니 이제 84,000원 자, 이제 우리 정도만 시장 이제 한 지지한다면 시간 이제 정도 남아 반등 있습니다. 이제 가능한 금요일이니까 구간이다. 그렇게 당근주가 생각하시면 가장 되겠어요. 빠르게 오늘 참 뉴스가 옆에서 초를 치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요. 이거 뉴스 이게 자동으로 연동되는데 실시간 방송 뉴스도 같이 연결되는 모양입니다. 저거 어떻게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을 나중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영국에서 임상 1상 시험해도 된다. 승인 소식과 함께 전에 큰 폭으로 밀리다가 다시 반등하는 상황. 자, 크게 급등락 전에 전일 했는데요. 일단 30만 원에서 딱 섰습니다. 30만 원의 지지를 받는 권역이라고는 말씀드렸는데요. 크게 무너지길래, 야, 이거 27만 8천 원 권역인 여기 60일까지도 밀릴 수 있다. 이런 우려를 가져왔는데, 일단 30만 원권 해보겠습니다. 셀틴 헬스케어도 10만 원권 빨리 회복하면서 강하게 반등 시도 나와야만 추가 상승 가능합니다. 지금 바이오 쪽을 차익 실현 좀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디를 사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앤드, 현대차, 이런 자동차 유진투자증권 부품 쪽을 명동지점 김영재 사면서 부장 전화 연결돼 들어온다.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부장님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냥 안녕하세요. 출발합니다. 자,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을 지금 죄송합니다. 살펴봤는데 일단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주요 포인트들을 좀 정리해서 짚어주시죠. 쓸데없이 막 떠요. 한 번도 안 그러더니 오늘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원활하게 방송 진행이 안된점 죄송합니다. 저 계속 뜰 텐데. 자, 시장 출발했습니다. 아모레퍼스픽 전일 매수 의견 드렸고 일단 상승 출발. 자, 엔소프트가 가격 메리트가 좀 있는 구간이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너무 스트레이트로 많이 밀렸습니다. 최근에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 오늘도 6만 원 다시 재돌파 추라이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고요. 지금 볼린저 밴드가 좀 삐져놓은 상황이니까 여기 고점대인 6만 350원 저기를 과연 뚫을 것인지 한번 잘 챙겨봐야 되겠고, 가지고 계신 분은 홀딩. 만약에 신규 매수를 원하신다면 좀 조정 받고 난 이후로 매수 분할로 해 들어가시라 의견 드리겠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조정 받으면 이제 하이닉스 사도 되는 권역에 왔습니다. 살짝 사도 문제없어요. 오른 게 없거든요. NHN 한국 사이버 결제 상승, 카카오 상승, 언택트 쪽으로 들어올 겁니다. 왜냐하면 나스닥에서도 언택트가 지금 강세거든요.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뭐 애플이 뭐 언택트를 해야 되겠습니까만 넷플릭스 이런 쪽다 강세기 때문에 우리 언택트도 충분히 쉬었고 상승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상승하고 있어요. KMW 조금 더 조정받으면 조금 더 조정받으면 사놓을 필요 있고 현대차 반등합니다. 현대차 강세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추가 급락하기에는 모멘텀이 살아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전일도 매도하려는 세력과 밑에서 받아주려는 세력이 강하게 부딪히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 갭 상승 출발했습니다. 0.34% 상승, 코스닥 0.27% 상승. 그러나 갭 상승 이후에 좀 밀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또 사들어옵니다. 373억 코스피 매수 중이고요. 선물을 768개로 매도 중입니다. 선물을 살짝 이제 청산하면서 현물을 좀더 확대해 나가려는 상황인가? 조심스럽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요, 선물을 뭐 만개약씩 패대기 치면서 밑으로 꼬꾸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사들어왔던 거 그냥 슬슬슬슬 좀 떠넘겨주는 정도면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대신 현물 사들어오잖아, 현물. 그죠? 둘다 사들어오기에는 좀 그래요. 왜냐하면 선물을 많이 사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을 조금 차익 실현하고 현물을 사들어올 가능성 열어두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피 한잔 하면서. 커피 한 잔의 여유. 자, 현재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더 양호한 편이에요. 그냥 스무스하게 쭉 갑니다. 여기 돌파된 고점 잘 지키는지 여부 814 코스닥 지키는지 여부 챙겨보시면 되고요. 코스피는 2266 여기 지켜야 되는데요. 마지노선 2250 전전일 저점 정도만 지키면 크게 무리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선물을 강하게 밉니다. 외국인이. 자,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카페 링크 되어 있으니까요. 유료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안내라든지 수익률 현황 한번 챙겨보시고요. 슈퍼챗으로 닥터케이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구독 옆 가입에는 팬클럽 가입도 기회가 있습니다. 1호 팬클럽 가입이 누군지 한번, 그죠? 기대가 됩니다. 아무도 없어요. 자, NHN 한국사이버계열제 갑니다. 2.76%. 자, 이거 먹으면 세 번째 먹는 거 정도 됩니다. 먹고 먹고 또 먹고. 카카오도 한세 번째 먹는 건데. 들고 갑니다. 들고 가요. 둘다 들고 갑니다. 자, 그동안 너무 과하게 빠졌던 NC소프트도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요. 셀트리온 30만원대 지지하는지 여부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자, 삼성전자 더 치고 가기보다는 조정받는다 그랬죠?
조정 받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여기서 많이 올랐거든요. 조정 받는 게 당연해요, 당연. 첫 번째 매수를 여기에서는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해가 된다. 1번 눌러 예이야. 조정 좀 받으면 매수하십시오. 만약에 못 샀다면. 하이닉스 크게 밀려요. 퀄컴이 실적 좋게 발표하면서 반도체 지수도 양호했고요. 하이닉스가 반등 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코스피가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자, 그에 비하면 언택트 불을 뿜습니다. NHN 한국 사이버 결제 3.6% 간다. 예이야. 카카오도 가네요. 홀딩. 하이닉스 살짝 사 들어갈 수 있어요. 살짝. 살짝 사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셀트는 헬스케어 외국인 매수세 일단 유입되고 있고요. 한국 사이버 결제 4% 간다. 예야. 기관에 그럼 쓸어 담는다고 이거 관심 가지라 그랬습니다. 살수 있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카카오 들고 간다 그랬습니다. 전고점까지 들고 갑니다. 이거 잘 잡았거든요. 딱 여기서 잡았어. 21 인근에서 안 던져 이거 들고 갑니다. 아유. 아무리 퍼스픽 이거 중장기로 들어갑니다. 중장기 아직까지 돌파 못했어요. 닥터케이가 좋아하는 권역 아니죠. 그런데 순환할 수 있다. 순환매로 중국 관련 소비 관련 그죠? 그리고 화장품 쪽간거 없기 때문에 물론 아직까지 그죠? 서로 중국에서 오고 가고 교류가 원활하지 않겠습니다만 최악은 면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턴 어라운드 가능하다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장기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아무리 퍼스픽 자 중장기 가능하다는 거 3개 있거든요. 현대건설도 중장기 가능하다고 여기부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가능. 이마트도 중장기 가능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위에 있습니다. 위에 있어요. 이런 데서 중장기 하는 겁니다. 그죠? 너무 빨리 이렇게 빡 박살났는데 이런 데서 말고요. 돌아서고 자꾸 저점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돌아선다니까 이거 이마트. 그죠? 와우. 야, 언택트 안 끝났다 그랬습니다. 충분히 조정받았고 언택트 간다 그랬습니다. 예야. 야, 시원하게 가네. 시장 많이 났습니다, 시장. 여러분들, 박박 날아가니까 시장 부러진 것 같아요? 시장 마이너스 0.18이야. 그죠? 근데 가고 있습니다. 그죠? 종목 선택이 중요해요, 그렇게. 돈 아빠, 카카오 끝까지 들고 간다며요? 그죠?
자, 셀트윈 헬스케어 반등 시도합니다. 트레이딩이 뭔지 한번 보여드릴게. 할줄 몰라서 안한거 아니야. 받아들인 사람도 생각해야죠. 받아들인 사람. 좋은 차할것 같으면요. 여기서 사고 팔고 몇 번을 해요. 몇 번을 한다고. 그런데 팀원들이 직장인인데 혼자서 신나게 사고 팔고 의견 날리면 뭐 해요. 그죠? 같이 따라올 수 있게 해야지. 그죠? 동훈 아빠, 닥터케이가 머리 좀 좋은 편이에요. 그죠? 사정이 있어서 지금은 그렇지만 다음에 같이 하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했잖아요. 그죠? 기억하고 있을게요. 자, KMW 사도 된다 그랬습니까? 기다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내려오잖아. 그죠? 사도 된다 하는 거 대박 날라가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 내려오고 삼성전자 사면 안 된다 그랬어. 기다려야 된다 해서 내려옵니다. 지나가서 해설하는 거 아니에요. 지나가서 해설하는 거 아닙니다.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듣는 자리에서 다 말씀드렸어. 들었다. 이번엔 7번들로 예의야. 하이닉스 살수 있어요. 하이닉스 살수 있습니다. 의견 날려드렸어. 하이닉스 살수 있다고, 하이닉스. 똑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료 체험시켜 드리는 겁니다. 유료방에 하는 거. 혼자 하는 것보다 100번 나을 겁니다. 그건 자신 있어요. 혼자 하는 거 100번 나은 건. 야, 한국 사이버 결제 이거 죽이게 간다. 우등생들이, 모범생들이 좀 늘었네. 그죠? 그렇게 해야 재미가 있죠. 혼자서 이야기하면 재미없어요. 잘할수 있지만. 외국인 선물 많이 때립니다. 자, 외국인 사 들어온 거 보이죠? 카카오. 그죠? 오늘도 사 들어옵니다. 야, 근데 시장이 왜 이래 밀려?
한국이 6% 간다. 꽁이, 오빠가 어저께 이틀 전에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좋은 이야기인지, 뼈가 있는 이야기인지, 이틀 동안 고민했거든. 뼈가 있는 것 같아. 뼈가 있는 것 같았어. 응?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도전비전 네이버까지도 상승. 언택트 돌아온 거지, 언택트가. It's my turn 한다면서 제가 오늘 아침인가? 개장 전 방송에서 아마 말씀드렸을 겁니다. 개장 전 방송 7시 30분에서 8시 사이에 올릴 테니까요. 많이 시청해 하시면 도움 될 겁니다. 하이닉스 살수 있댔습니다. 하이닉스 키 맞추러 갈 거예요. 하이닉스가. 그래도 시청 2인데 조금 속된 편. 가오가 있지. 여기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뭐 반도체 가격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올라갈 겁니다. 적당히. 키 맞추러 가야 돼. 그죠? 삼전이 먼저 갔는데 삼전 조금 조정 받을 때 하이닉스가 키 맞추러 좀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수 사인 드렸어요. 꼬꾸라져도요, 여기 지킬 겁니다, 여기. 그러면 적당히 분할해서 적당히 사 들어가면 돼요. 내가 입싼 놈이 되기 싫어서 꽁이한테 참았다, 이야기하려다가. 이틀 동안 밤에 잠이 안 오더라. 자, NHN 한국 사이버결제 잘 간다, 얘야. 수익률 확인 한번 시켜드릴까? NHN 한국 사이버결제 앞에서도 먹고 들어왔어요. 아까 링크 걸려 있습니다. 링크 걸려 있으니까 수익률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수익 공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왜 이러지? 저런 걸 가지가지 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패러디 한번 할까요? 가지가지 한다. 이러면 요새 농수산물 연합회에서 태클 들어온다 그러던데요. 가지가지 하네. 이러면요. 팀케이 수익 공개 들어가시면요. NHN 한국 사이버결제 이거 먹었잖아. 그죠? 아, 수젠택이가 좀 아까워. 10%두번 먹었는데. 그죠? 카카오도 먹은 거또 들어갔고 NHN 한국 사이버결제 먹었고. 그죠? 이쪽에 보시면 쭉 있습니다. KMW, KMW, LG화학, 그죠? 수젠텍. 하는 종목 위주로 계속 추세 꺾이기 전까지는 그 종목 위주로 해요. 그죠?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추세 꼬꾸라졌는데 그거 하면 안 되지만, 닥터K 수익률 현황, 넌좀 하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실전 투자대에 아까 4일차 4연승 했다. 23승 1패. 자, 19승 1패까지는 여기. 그죠? 15,000달러. 패한번 따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누적은 23승 1패. 그죠? 누적 23,300달러. 대수익 4일 만에 8,000달러. 7위 랭크되어 있습니다. 말로만 하지 않는다고요.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보여드립니다. 잘난 척이 아니라 저거 여러분들한테 발가벗고 여러분들 앞에 나서는 거나 똑같아요. 깨져가지고 순위도 못 들고 해봐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솔직히.
말안 하는 게 훨씬 저한테는 부담감 없지 않겠어요? 근데 말씀드립니다. 그냥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잘하려고도 하지 않고, 돋보이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깨질 수 있어요. 저도 사람이고, 깨질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할게요, 그냥. 꽁이 가능. 야, 진짜 바쁘다. 열 종목 가까이 매매하는 건 마찬가지잖아. 지금 다른 회원들 것까지 케어하려니까 힘드네. 이거 뭐 NH는 한국 사이버 열차에 이런 행태를 잘 알고 있거든요. 한번 가면 7%씩 갑니다. 제가 절치부심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솔직한 사람이라 그랬죠. 우리 대표 선수만 많이 먹었어 이거. 그죠? 대표 선수만 끝내주고 먹었거든요. 열 받아가지고 먹은 게열 받는 게 아니라 먹어야 되는데 딴데 들어가 있고 이래가지고 그죠? 기다리고 있었어. 여기만 딱 온나 이러고 여기만 딱 온나 이러면서 오자마자 딱 샀어요. 그죠? 20일 인근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20일 인근 이거 참 신고가 가겠는데 기관 외국인 수급이 동반되면서 20일 인근에서 반등 나오잖아요. 그죠? 이거 가겠소입니다. 가겠소. 똑같은 게 뭐다? 카카오 이것도 그죠? 여기 딱 기다렸다 들어간 거 아닙니까? 앞에서. 찔끔찔끔 먹고, 찔끔찔끔 먹고, 그죠? 이거 다뭐 먹었어요. 솔직한 사람입니다. 대표 선수 혼자 다 먹었어. 그래서, 아, 이러고 딱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딱 들어갑니다. 여기서. 그죠? 올라갑니다. 기다리면 돼요. 그렇게. 근데 이 꼭대기 따라간단 말이지. TV에서 여기서 사라 그런 거나 분명히 들었어. 계속 이야기했잖아. 그죠? 여기서 사면 안 돼요. 안 돼. 조정 받으면 사야 돼요. 그죠? 신풍제약. 이런데 사면 되겠습니까? 너무 많이 올랐잖아. 근데 20일 인근이네? 땡기면서 올라가면 이거 살수 있는 겁니다. 말안 해서 그렇지. 틀렸습니까? 20일 인근 반등합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 중에 핵심 포인트예요. 강하게 간 놈이 20일 오면 한 번에 안 죽어요, 잘. 반등합니다, 반등. 시제니가 고점 보이니까 부담스러워. 이거 못 들어가겠어. 나는 수젠텍 여기 살수 있다 그랬습니다. 푹 날라가는 이거 와 미치겠네. 상한가에다가 21% 가네. 와 실컷 보고 있다가 돈이 없어서 못 샀네. 아휴 진짜. 그리고 뭐가 더잘 갔습니까? 마무리해야지. 시젠이 여기부터 더 많이 갔습니까? 수젠텍이 여기부터 더 많이 갔습니까? 50% 넘게 갔어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꼭대기 따라가지 마시고, 기다렸다가, 조정 받으면 딱 사면 돼요. 꼭대기 따라가지 말고. 좀 강하게 이야기할게요. 꼭대기 따라가 개물려가지고 그죠? 홍콩 공짜로 몇번 왔다 갔다 하다가 그죠? 여기서 개물려가지고 홍콩 몇번 왔다 갔다 하다가 딱 던진다 아닙니까? 반등합니다. 매수 매도 포인트를 거꾸로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이야기 많이 있죠?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가 저거 거꾸로 해서 그래요. 매수 매도. 그런 경험 있다. 이해가 된다.
이번엔 2번 눌러 예이야. 그러면 KMW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여기 21인 거 오면 딱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딱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서 땡겨 올리면 살짝 들어가도 무방. 그죠? 왜? 여기 돌파된 여기가 지지될 가능성도 있어요. 가장 매수하기 좋은 데는 여기 68,000원권대 21인근 여기가 가장 좋은 권역입니다. 기다려야 돼, 기다려. 아무리 퍼스픽 충전기 가능하다는데 잘안 밀리죠? 시장 마이너스 0.38입니다. 근데 왜 이래 밀리지? 외국인 선물을 3,000개를 두드려 패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이가 왜 이래 강하게 7% 가지? 와, 참. 간다 그랬어, 이거. 그죠? 다우 선물이 조금 밀리니까 같이 밀리네요. 평소에는 이거 나스닥 선물을 추종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다우 선물 밀리니까 같이 밀리네. 그 이유 말고는 이유를 못 찾겠네요. 외국인 선물이 많이 던져요. 지금 3,000개 던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세게 밀려요.
새로 들어오신 분 놀래겠다. 시그널 하도 많이 날라가서, 그죠? 어저께는 좀 조용하더니 이러면서, 그죠? 바쁘니까 지금 시장이 밑으로 막 꼬꼬라지고 있는데 가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요. 아, 욕심 버려야지. 꽁아, 뭘 장고를 하고 있는가 하면, 여기 그냥 다 던져버렸잖아, 지금. 더 치고 갈 수도 있는데, 시장이 좀 시원찮으니까, 토해가 몇 프로 토액이 실어가지고 일단 다 던졌어, 그지? 근데 조금 아쉽긴, 조금 더갈 수도 있는데, 욕심을 버리자. 꽁이, 그지? 조정 받으면 다시 사놓으면 되고, 안 받고 올라가면 내거 아닌 거지, 뭐. 다시 조정 받으면 사면 되고, 차익 실현 많이 해가면서 갑니다. 왜? 시장이 별로예요, 지금. 많이 흔들렸어요. 우리 종목이 워낙 탄탄해서 그렇지, 시장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마음 비우자, 마음.
자, 외국계 순매수 현황 한번 챙겨보죠.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LG화학, 셀트리온, 도전비조원까지 삽니다. 대림산업도 크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건설주에서는 현대건설하고 대림산업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삼성전기도 눌려주면 반드시 편입해야 됩니다. 전기전자 쪽에. LG노텍. 일진타이어. 하이닉스. 오늘도 팔아. 야, 현대차. 엔소부터 팔고 있고. 네이버, 카카오, 그죠? 들어오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셀게 사들어오죠. 살살 사들어오는데, 그죠? 야, NH는 한국 사이버 결제에 들어간다.
말이 없죠. 지금 사고 팔고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집중해서 좀 그렇습니다. 결정을 빨리빨리 내려야 돼요. 결정을. 다 이야기는 못 해드리고. 그죠? 슈프리마. 여긴 지지 가능한 권역이거든요. 여기 무너지면 줄이겠다는 각오가 돼 있으면 가능. 여기 무너지면 줄이겠다는 각오가 돼 있으면 가능. 반등 나오면 탈출. 저렇게 어저께 이야기해 줬습니다. 저기 우리 팀원이 저 갖고 있거든요. 새로운 팀원이 지금 정신 하나도 없어가지고 지금 어저께 해준 이야기를 기억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매매를 아침에 엄청 했어요 지금. 자, 일단 코스피 코스닥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 코스닥이 조금 더 양호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을게요. 저는 매수했습니다. 그것만 이야기할게요. 반등 가능하다 보거든요, 일단은. 자, 하이닉스는 매수 가능하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건. 자, NH는 한국 사이버 결제하고 이런 종목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조금씩 챙겨가요. 그죠? 방송 듣고 있는 분들 중에 계속 이야기했으니까 가지고 있는 분 있을 거 아닙니까? 닥터케인 더 가든가 말든가 다 던졌어요, 일단. 시장이 막 흔들리니까 일단 토하기 싫어서 다 던졌어요. 지금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다 던질, 현재는 다 던질 필요 없고, 처지고 하면 3분의 1, 3분의 2 청산해 나가시길 권유드릴게요. 카카오도 그럼 이거 좀 밀리는데 어떻게 해야 될것 같습니까? 거기까지만. 아무리 퍼스픽, 중장기로 그냥 좀 묻어놓고 싶다. 가능. 안 빠져요. 시장 안만 빠져도. 안 빠집니다. 삼성전자 신규 매수는 더 기다리십시오. KMW도 신규 매수 좀더 기다리세요. 셀트리온 30만은 잘 치지 않은지가 중요해요. 30만이 강한 지지권이었거든요. 어저께 밀렸는데 그대로 일단 지켜내는데 일단 성공입니다. 자, 오늘도 진단 키트가 비교적 양호. 바이오는 반반입니다. 야, 오늘 온라인 결제 쪽으로 폭발하는 날. 5G 약세. 게임 비교적 약세. 반도체 소부장 약세. 2차전지 강세. 야, LG화학이 3%대 가네요. 그러니까 기존에 언택트 앤드 2차전지 이쪽이 그죠? 게임을 뭐 언택트로 넣을 수 있으니까
엔터테인먼트 이쪽이 오늘 강세 보이는 날입니다. 죽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자, 미국 선물 한 번만 체크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제 나스닥 선물 양호입니다. 1%대 양호고요. 다우 선물도 어저께 하락했으면 추가 하락이 더 자연스러운 상황인데 나 죽지 않겠어 하고 반등하니까 일단 양호다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선물, 우리나라 시장은 갭 상승했다가 다우 선물이 무너지니까 같이 좀 밑으로 하락한 경향이 있는데요. 코스닥은 비교적 양호하고요. 코스닥은 비교적 양호하고 코스피는 외국인이 948억 4주고는 있습니다만 선물을 3,500계약 때리면서 밑으로 조져버렸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 누가 좌지우지한다고요? 좌우지 장지지지 누가 좌지우지한다고요? 외국인 선물입니다. 그죠? 때려버리면 못 올라갑니다. 박살냈어요. 일단 위에서 박살냈습니다. 일단 추가로 더 때리지 않고 환매수 쫙 끌어당길 때 누구하고 영이 처리 크로스해야 된다? 외국인 선물하고 개인 선물하고 이렇게 크로스 영이 처리 크로스 이렇게 되면 좋아요. 그렇게 되는지 챙겨보시고 현물은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10시 반에 중국이 양호한 흐름 보인다면 괜찮을 거고요. 오늘 월말 드레싱 한번 기대해 볼수 있는데 그죠? 오늘 7월 31일이거든요. 펀드 매니저들 자신의 실적 나오는 날이니까 오늘 웬만하면 잘안 조지거든요. 특별한 일 없으면요. 자, 어떻게 되는지 윈도 드레싱 한번 나오는지 여부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광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닥터케이였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